일주일에 한 시간은 흙을 밟으며 걷고 싶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뭐 근처 놀이터라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런 이게 놀이터 약간 뭐랄까 인공적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산이라던가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없는 그런 곳에서 아, 좀 굳이 맨발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아니어도 흙바닥을 걷고 싶다. 네, 네. 산 그렇죠. 타고 싶고 뭐 좀 어쨌든 자연과 함께 하고 싶다. 그렇죠. 약간 그런, 이런 느낌이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도시에서 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외곽으로 딱 나갔다 오면 아, 그게 진짜 좋은 거구나라고 그렇군요.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를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내 몸을 내 정신이 아니더라도 네. 내 몸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뭔가의 산림욕처럼 한번 밟고 오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럼 최근에는 흙 밟을 일이 거의 없으신 거죠? 이번에 이제 설 때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말고 그냥 평소 없죠. 생활에서 평상시에는 그렇죠? 거의 없죠. 다 아스팔트 바닥이고 그렇죠? 네, 네, 거의 네. 없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거 같네요. 흙 밟을 일이 거의 없고 운동을 한다고 사실 나가서 한강을 뛰어도 한강에 그 네, 아스팔트고 그 둔치가 전부 다 이렇게 다 쫙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길을 뛰니까 트랙을 뛰니까 이게 진짜 흙 밟을 일이 잘 없네요. 잘 없어요. 네, 등산을 제가 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따로 그렇게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게 흙 밟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문 열고 나가면 흙이었잖아요. 흙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보면 그 운동장에서 그 노는 거 먼지 흙장난에 그쵸. 그래, 그리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가면 그 흙냄새 네, 있죠. 흙내. 아, 맞아요. 흙냄새 막 나고 네. 비 오기 전에 그 냄새 네, 나잖아요. 흙냄새. 비 내리기 직전에 그 흙냄새. 네, 네, 흙냄새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쵸. 네, 지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실 그 놀이터라고 해도 이 친구들 뭐 동네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가 이제 흙바닥이 별로 없고 다 그 폭신폭신한 걸로 네, 그거죠. 바뀌니까 네. 그렇죠. 흙을 밟는 거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연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지금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렇죠. 네. 콜드 네이처 네. 콜드 네이처 그렇습니다. 네. 시골 감성의 네. 시골 감성의 콜링스 트레디셔널 모델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네. 이런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콜링스 서시콜콜 네, 서울시골 콜링스 네, 아, 맞아요. 서시콜콜 시리즈 저는 지금 약간 서콜 쪽에 약간 조금 취향을 이렇게 저는 반영을 이제 시콜. 했고 네, 시콜 쪽에 네. 명없이 이렇게 하셨고 아니 사실 저도 제가 실제로 치다면 서콜 시콜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녹음실에서 받는 사운드로는 저는 서콜 아하, 서콜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시콜콜에서 서시콜콜. 네, 지금 명없이는 흙을 밟는 콜링스 사운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콜링스의 OM바디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번에 들어온 콜링스 4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기타들 많이 준비해서 네.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브랜드네요. 네, 660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할인가, 이 건속가가 880이에요. 88에 66. 그래도 뭐 많이 깎아주긴 했네요. 네, 아주 적당한 가격이에요. 적당한 가격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메이드 인 USA 전장 100.5cm, 1.9kg 두께 97mm, 9프렛 뒤뚤레 78mm, 오케스트라 모델 OM바디고요. 토레파이드 시트가스프로 스탑이 올라가서 저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빈티지한 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축구판에 인디안 로즈우드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는 혼드라스 마호가니 모디파이드 V쉐입앤 4기 올라가 있네요. 헤드머신에 니켈 웨이벌리 16:1 기어비 오픈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너트에 본넛, 너트 너비 44.5mm, 이게 모던 저기 스탠다드 모델보다 조금 넓죠. 지판 에보니에 네, 지판 공률은 14인치에서 26인치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인데 굉장히 독특한 356mm에서 660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니켈 실버 미디움 18% 네, 니켈 실버 프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과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이건 좀 더 아기자기한 시골 사운드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다. 네, 아기자기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알이 조금 더 살아 있을 정도일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잘 모르겠는데. 네. 진짜 따뜻하네요.
눈치 좋은 그런 시골의 흙바닥 같은 감성. 네.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사운드가 촉촉하고 차분해요. 어때요? 네, 진짜 그 따뜻하고 포근한 거.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 트레디셔널 모델들은 뭐 처음 들어보는 건데 선입견을 조금 깨준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원래 콜링스 하면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차갑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차갑고 좀 이지적이고 맞아요 어 그리고 쿨하 진짜 쿨한 진짜 느낌. 쿨한 사운드 있잖아요 배음이나 이런 거 뭐 딱히 뭐 아니야 난 일단 기본기가 이 정도야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 약간 깁슨 같은 느낌의 그 느낌이 있어요 약간 맞아요. 있는데 깁슨을 극 그때 모던 모던한 극단적으로 모던화 시킨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죠. 그 뭔가 약간 그 깁슨도 딱 보면은 알이 굵잖아요. 선이 그쵸. 굵고 알이 맞아요. 굵은데 그걸 가장 모던하게 재단해낸 느낌이 잘라놓은 퀄리티인데 이제 약간 거기서 시골에 가면서 약간 감성을 탁 풀어주는 느낌. 네. 좀 느낌 좀. 그래서 그렇죠. 이거 콜링스는 지금까지 콜링스가 갖고 있던 이미지와 조금 다른 궤를 걷고 있는. 트레디셔널 모델들은 제가 생각하던 콜링스 이미지에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기타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서시콜콜 시리즈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콜링스에 대해서 저처럼 좀 선입견을 갖고 계셨던 분들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딱 그 첫 시간에 들었던 그 사운드가 콜링스의 대표 사운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트레디셔널에서 이렇게 따뜻한 감성까지 충분히 내준다. 맞아요. 이 정도를 이번에 콜린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저희 아직 미리 발표곡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알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은 653화의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 316 바리톤 8현 기타 기억나시죠? 8현 네. 기타 네. 12현 같은 8현 원맨님이 원맨 네. 바리톤 기타도 사고 싶고 12현 기타도 사고 싶었는데 딱 이 모델이 나왔네요. 각각 사기로 했습니다. 좋은 리뷰 감사합니다. 한주평 냉면과 짜장면은 따로 먹자. 아까 이 기타 빵 터져가지고 아 이거 둘 다 사고 싶었는데 좋은 리뷰 감사합니다 따로 사야겠네요.
보니까 영 아닌 거지. 아, 영 아니었나 보다. 섞은 게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아, 원맨님 뭐 악플러브님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뭐랄까 저한테는 예전에 할머니가 썰어주셨던 수박, 그 마루에서 썰어주셨던 수박이 약간 생각나는 그런 기타지 않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빈티지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가 썰어주시던 수박이 참 맛있었지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박 뭐 아마 무등산 수박 막 이런 거였나 봐요. 한 종이 십몇만 원짜리. 저는 마냥 차가울 줄만 알았던 콜린스의 반전. 아, 오케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대몇? 9.0, 8.5. 네, 네. 여기서 명호 씨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콜린스 전부 다 8.5였는데 네. 얘, 저는 얘가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심 들어간 점수. 사심 들어간 점수. 사심 네. 들어간 점수. 저는 그 두 번째 모델. 네, 오엔바디. 두 번째 거. 네, 스탠다드 오엔바디. 네. 그게 그 좀 원래 콜링스의 어떤 그 맞아요. 스타일이 좀 많이 변하는. 원래 콜링스의 그 스타일에 약간 유저 친화적인 느낌 한 스푼. 그래서 남삼나일.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드레드넛이 아니라 둘 다 오엔바디를 네, 그렇죠. 선택했네요.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딱 그런 어떤 사운드 밸런스라든가 좀 사운드 전체적인 그런 크기나 음압보다는 좀 사운드 디테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두 개를 놓고 선택했을 때 오엔바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가 오엔바디를 선택하는 거는 저희의 성향 때문인데 네,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오엔바디를 선택하고 오래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엔바디를 치다 보면은 아이 드레드넛이 그리운 게 되게 많아요. 뭔가 어떤 뭐 맞아요. 장르적이나 아니면 녹음을 할 때 그 나오는 그런 네. EQ잉의 밸런스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길드는 드레드넛 쳐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요 브랜드 우리의 우리 둘의 약간 성향은 이게 더 네, OM이 좀 더. 예. 근데 OM을 너무 섣불리 골랐다가 나중에 드레드넛 향수병에 빠지는 경우를 굉장히 있어요. 많이 봤어요.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OM2HT 모델이 그나마 아주 약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맞아요. 다 기본적으로 8.5에서 네, 그렇죠. 8.5,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콜링스 어쨌든 이번에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계속 이런 소규모 공방의 초하이엔드 영역에 있는 기타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가셔야 저희가 이 친구들 또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 동심을 찾아서 600만 원씩 다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아름다운 동심. 사심 듬뿍 리뷰야.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썰어준 무등산 수박 같은. 네, 아주 비싼, 네, 아주 비싼 추억과 아주 비싼 동심의 네, 서식콜콜 시리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기타들, 좋은 기타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번에 콜링스를 처음으로 접하는 즐거운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콜링스 시리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